창구 타령은 저기 장단이 국거리 장단으로 돼 있어요. 8분의 12막. 구음으로 하면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장단씩 끊어서 해볼게요.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일단 내가 먼저 부르고. 이거 뜻을 알면은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만악천봉은 첩첩이 겹친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악천봉이. 그리고 여기 비류직하 있죠. 비류직하는 물이 이렇게 똑바로, 곧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또 쌍거 쌍내. 쌍거 쌍내 한가롭다 이랬죠. 쌍거 쌍내는 쌍쌍이 이렇게 오고 간다.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소절씩 해볼게요. 한 장단씩. 많이 놀지는 못하리라. 자, 후렴. 기울인
아닌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비묘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비묘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한가롭다. 산도 쌍내 한가롭다. 장파에 나는 백구 쌍코 쌍내 한가롭다. 장파에 나는 백구 쌍코 쌍내 비묘직하 삼천척은
보내서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얼씨구나 내려도 되고 얼씨구나 이렇게 올려도 되고 거기는 이제 그 소리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뭐 나는 뭐 여기 아 내리는 게 좋다 그러면은 내릴 수도 있고 얼씨구나 좋구나 이렇게 올리고 싶으면 올려도 되고 어떻게 해라는 뭐 그게 뭐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거기는 알아서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얼씨구나 좋다 이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얼씨구나 이렇게 올려도 되고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네, 잘 배우셨죠? 10분 민요 교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시청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